오늘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. 군의 탐지 결과 미사일은 8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를 50km로 파악했고 미사일이 하강하다 다시 상승하는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비행 거리가 800km인데 비해 최고 고도가 50km로 매우 낮은 걸 보면 남한의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미사일 고도를 낮게 하는 훈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북한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나 그 동창리라는 지역과 함께 한 발이 발사됐던 점에서 다른 미사일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발사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. 북한의 미사일 발사 30분 뒤 이번에는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전략폭격기 B-1B 랜서 두 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. B-1B가 한반도로 날아온 건 지난 3일 이후 16일 만으로 우리 군의 F-35A 스텔스 전투기, 미 공군의 F-16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. 예정된 훈련이지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겸한 걸로 풀이됩니다. 한미 군 당국은 내일부터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합니다. 쌍용훈련은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상륙훈련이라며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다.